저기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왜 그래, 성우 씨? 당신 요즘 감기약 먹어? 몸살 기운도 있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랬나 봐. 임신 중에 감기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상식 아닌가?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이건 또 뭐야? 저기 성우 씨. 왜 그랬어? 왜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한 건지 설명해봐. 혹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야? 임신 핑계대서 어머니 돌려보내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내말좀 잠깐만 들어봐, 어? 좀 둘러대지 이거 사. 그래서 김서방 어떻게 보고 있어? 어제 그러고 나가서 안 들었어. 어떡하지 엄마? 별 수 있니? 김서방 부러우면 이실직고하고 빌어야지. 왔나? 예. 앉으시죠. 그렇잖아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저 오늘 지방 전근 신청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이달 안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겁니다. 아, 뭐야? 그리고 부동산에 집 내놨습니다. 성우 씨. 아, 이보게. 아, 그래. 민지 일은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네.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을 했나. 지방 전근이라니? 저희들 여기로 불러들이시면서 저하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셨습니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머님 모셔올 생각입니다. 시골집하고 논밭 다 정리하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지방 가서 산대? 나 그렇게 못해. 서울 떠나서 살 생각도 없고 더구나 나 어머니 모시고 못 살아.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어. 진심이지? 그래. 그러면 더 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 성우 씨. 이보기 김서방. 나 이제 더는 당신같이 철없는 여자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 그럴 마음도 없고 이 집 사위 노릇하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나 버거워. 어디까지가 끝인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당신 얘기 듣고 나니까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할게. 세월과 함께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가 없는 결혼은 차라리 아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죠. 두 분께서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뵙기 두 분은 상대에 대한 환경과 생활 방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하는 식의 강요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어떤 양보, 무슨 배려가 필요한지 4주간의 조정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팍팍해서 몇 번 놀러 갔어요. 왜요? 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보, 벌써 자는 거 아니죠? 여보, 같이 어울리고 싶었어요. 왕따 당하는 건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거든요. 지난주 방송된 제147화 아줌마들의 점심 식사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아내의 일탈로 이혼 위기에 놓인 최일권 오순정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79.2%, 이혼 찬성이 20.8%로 집계됐습니다. 조금만 더 내 곁에 머물지 그랬어. 언제나 말없이 바라만 보던 너.